WBC 한국 대표팀이 숙적 일본에게 패배하자 일본 언론에선 도발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도쿄스포츠에선 한국이 무기력했고 매너도 최악이었다며 자극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고우석이 오타니에게 빈볼 던지겠다 한 발언이 논란이 되어 일본 아침 방송 후지TV 메자마시의 고우석의 발언이 전파를 탔고 그 뒤 언론에 슈퍼스타 오타니를 맞추는 한국 선수라며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고우석이 오릭스와 평가전 중 통증을 느껴 강판하자 오타니 빈볼 발언했던 투수가 강판했다며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뒤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한일전 경기 당일 데드볼을 구사하는 한국을 조심하라는 기사가 떴고 한국의 불펜 코치가 과거 이치로에게 고의 데드볼을 던진 선수였다. 한국에선 이치로를 맞춘 영웅 취급받고 있다. 고의 빈볼로 한국 영웅 만들기를 주의하라고 보도했고 경기가 시작되자 일본 선수들은 몸쪽 공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도 몸쪽 볼에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작 매너를 따지는 일본 측 관중석에선 우길기가 등장해 한국 팬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